こんにちは、ももたです。今日はですね、久しぶりにマームを使って韓国人と会話を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あの動画、私が多分半年前ぐらいに1回出してるんですけど、その動画出す前からもたまにやってて、で出した後っていうか、最近とかも韓国語を使う機会が割とあるので、 韓国語を使う機会というか、まあ聞く機会の方が多いんですけど、韓国語を使わなくちゃいけない機会があるので、もっと韓国語を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たまにマームを使ってます。ただちょっと前にやってた時より、私の感覚的になんかあんまり、なんだろうな、あんま韓国の人と出会わないんですよね。日本人がやってる人が多いのかな、 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あとは日本語がうまい韓国の方が多すぎちゃって、結局やってて、あれ最終的に日本語で話しちゃってるなみたいなことが何度かあったので、ちゃんと韓国語で会話を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じゃあ早速やっていきますね。日本人とマッチすることが多いんですよね。こんにちは。 やっほー。あ、こんにちは。あ、にゃんせよ。お、일본어가르쳐주세요。あ、少しできます。あ、今勉強中ですか、あなたも。そうです。韓国語で話したいですか？おー、ねえ。あ、いいですね。근데、괜찮아요か？うん、괜찮아요。잘못돼요。あなたの勉強のために。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出身の地요？ 아니야, 한국에서 이런 표현 안 써.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어디예요? 시즈오카예요. 아세요? 시즈오카 당연히 알죠. 후지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 네네. 아,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저 거기 여행 예정이 있는데. 어, 진짜요? 네. 처음 가는 일본 여행을 나고야와 시즈오카, 기후 이렇게 갈 거예요. 아, 근데 공부를 꽤 오래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1년?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또 한 도시? 네, 아마. 오래 하셨네요. 전 3개월 했는데. 근데 너무 일본어 잘하시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마와리니 일본인 통과치가 이나쁘대. 카이와노 벤쿄 부분과 미청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하시네요. 와. 아, 오래 말 못해요. 아, 그런가? 한국 공부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이야,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당신을 공부하게 만든 그 아이돌이 누구예요, 도대체? 오, BTS 맞다? BTS 무카시노 히터잖아요. 어, 그래요? 지금도 인기 많잖아요. 어, 몇 살이에요, 그럼? 어, 저 일본 나이라 26살이에요. 아, 私 일본의 도시에 28살です. 아, 왜? 걔네들 몇 년?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왜 일본어를 공부 시작했어요? 아, 私も 일본어 공부할 기회가 일본 여행을 ためです. 완벽한 여행을 ため. 도시より 이나카가 好きから. 에. 벌써 시간. 정말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시. 아, 안녕하세요. 모시 모시. 한국어로 할 줄 알아요? 아, 조금. 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돼. 한국어 수고해요. 아, 아니. 한국어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아, 유학. 아, 네, 근데. 한국어? 아, 지금 일본. 아, 정말. 에, 스고이. 몇 년 그라이? 1년. 에, 아, 아. 1년 그라이데. そんなに 喋る? 야. 에, 근데 아나타모 한국어도 스고이시, 전부 와타시 이해가 되기로시. 스고이다고
아마 한국어로 대화해도 우리 서로 다 통할걸요? 어. 봐봐, 어. 지금 다 알아듣죠? 아, 네. 제가 근데 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조금 말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말하는 것도 엄청 잘, 진짜 엄청 말 잘하는데요? 진짜로? 아니에요. 자, 네. 외국어를 네. 잘 배우는 네. 팁이 있다면? 와, 제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 아, 저 통신 때, 아, 유학 갔다 했구나. 네. 저는 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 애플로 많이 동화해요. 이 애플 공부하는데 좀 유용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아, 이 애플로 네. 공부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 진짜? 민나 한국어 대샵에 때 私 ずっと 한국어 대회화できる 안녕하세요. 모시모시. 아, 모시모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한국인이죠? 아니에요. 일본인. 아니에요. 완전 일본인. 살았었어요, 한국에? 1년 정도. 아니 발음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아, 진짜요? 와. 아니, 저도 한국인. 그런 것도 ないです. 아니요. 아, 그러면 혹시 몇 살이세요? 저 일본 나이로 26살이에요. 아, 언니. 아,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 うまくないです. 아니,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한국어를 너무 잘 다들 잘하시는데 특히 잘하세요. 진짜요? 와. 네. 근데 네. 못해요, 진짜로. 잘 못해요. 아니요. 네, 이마마데 대학다 일본인 중에 탑 3 안에 들어요. 진짜요? 와. 네. 더 잘하고 싶어요. 아니요, 충분히 잘해요. 고마워요. 지금 방에서 고로고로 하고 있어요. 아, 고로고로 하고 있구나. 귀여워. 아니요. 일본어 어떻게 공부? 아, 저는 유튜브랑 그리고 애니. 애니? 네, 아니메. 아, 아니메. 히카킨 아세요? 히카킨, 네, 알죠. 히카킨 봐요. 히카킨 좋아해요. 네, 일본어 공부할 때 히카킨 봐요. 일본어 공부 히카킨 공부 되나요? 말하는 게 좀 빠르긴 한데 아. 재밌어서 처음 만났어요, 히카킨 좋아하는 한국인. 아, 히카킨 한국 온 적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알았어. 너무 아쉬웠어요. 사인 받고 싶어. 그 정도 좋아하구나. 언니는 독학 뭘로 하셨어요? 독학하셨어요? 아니, 유학 하고 있었어요. 어학. 네, 어학 다에서. 너무 잘하신다. 아니, 저는 일본어 칸지가 좀 진짜. 완전 어렵죠. 저도 어려워. 네, 요미가나 없으면 저는 어리고요. 일본 와본 적이 있어요? 아, 저는 놀러 가본 적만 있어요. 어디? 저 오사카랑 교토요. 오사카 교토. 어땠어요? 아, 좋았죠. 아니,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편의점. 편의점. 이거 푸딩이랑 단고가. 아. 단고기 없잖아요. 나 하루에 세 개씩 먹었어요. 세 개? 네. 이거 푸딩 세 개, 단고 세 개 따로 따. 너무 맛있어. 근데 네,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인이죠? 아니에요. 거의 한 10월이
한국이랑 한국이. 아니. 응. 저도 일본어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배울 게 오키니밖에 없어요. 오키니. 네. 사투리 배웠거든요. はい、こんな感じで今日は終わろ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ね、なんかカメラの調子があんまり良くなくて、なんか熱くなって電源落ちちゃったんですよ。で、最後韓国人の可愛い女の子と会話できたんですけど、最後めっちゃ可愛かったのにちょっと映ってなかったのが足をよ。こんな感じで今日は終わろうかなと思います。また機会があったらマウム使って勉強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こんな感じで韓国語を話せるようにもっと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ってことで最後まで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ーイ。